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지텔프 너 알지? 최사쌤입니다. 오늘은요 FNQ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텔프랑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점들 꽤 많이 있으시죠?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시간 한번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지텔프 시험이 공무원 준비생에게 왜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어디선가 또 들으신 게 있으시군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고득점을 더 받는다고 해서 더 가산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경찰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그 시험이랑 관련돼서 이게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대부분은 그냥 fail 아니면 pass 이렇게 나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죠. 조금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GTEL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TELF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문법이죠. 토익에 나오는 문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서 공부할 양이 많은 반면에 GTELF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법은 굉장히 국소적이고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목표로 하신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지텔프 청취에도 영국식 발음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영국식 그리고 호주식 발음 때문에 정말 애먹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제가 제 친구 중에 호주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발음을 좀 들어봐 하고 들려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라고 놀랄 정도로 조금 발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텔프 청취에는 영국식 발음 없습니다. 미국식 발음밖에 없습니다. 미국식 발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발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텔프 문법은 모두 해석해서 풀어야 하나요? 라는 것도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은 독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법에서는 얼마나 당신이 어떤 카드를 잘 꺼내가지고서는 공식을 잘 활용하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문법 문제 26문항 중에서 약 22문항 정도는 항상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4문항은 해석이 필요 있는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 있는 건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가 훨씬 많죠. 뭐 시제, 가정법 꼭 쥐고 가셔야 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뭐 투부정사, 동명사, 당위성이다라고 해서 제초 요조명 문제라든지 관계사,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문제들은 해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해석을 할 것이냐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 기초가 하나도 없는 왕초보인데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단어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다만 GTELF는 또 GTELF에서 자주 다루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기출을 기반으로 복화를 쫙 뽑아둔 교재가 있죠. 빅 GTELF 기출 복화가 있으니까 그거 교재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데이 1을 하셨으면 그 다음 날에는 데이 2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데이 1에서 특히나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끌고 데이 2 같이 가시고요. 데이 3, 3일째 됐을 때에는 데이 1이랑 2에서 잘 안 외워졌던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3일차 새로운 단어까지 끌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같이 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오래 각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단어 할 수 있습니다. 어플도 활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백지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소리도 내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매일매일 단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두 개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65점 목표인데요. 지난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 모의고사를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부했던 교재를 복습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법이랑 청취랑 그리고 독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점수를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문법이 92점, 청취가 30점, 그리고 독해가 73점 점이에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이 80점도 안 된다. 지금 92점까지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80도 안 나오고 문법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인 문법 공식부터 다시 다 암기하시고 문제 푸는 방법도 다 적용하셔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취는 30이니까, 그죠? 청취는 30이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30점 정도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독해가 73점 정도는 나와주셔야 되는데 50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 독해가 5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도 안 되고, 질문의 키워드나 핵심어가 파악되지도 않고요. 모든 함정에 다 걸리고요. 그리고 이미 문제를 푸시면서도 반은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해 부분에서 50점 이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단어 부분을 조금 더 연마하셔서 이제 모의고사도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독해 점수가 50점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청취 점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GTELF에서는 문법이 가장 쉽고, 그 다음 독해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청취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무리 해도 독해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냥 청취에서 점수를 좀 올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뭐 65점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독해가 한 50점 정도라면 청취에서도 5-60점 정도는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청취가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점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그게 독해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청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20-30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 청취를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독해 점수를 올리는 노력보다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청취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스킬들이 필요하거든요. 단어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말 바꾸기가 되어져 있는지 지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시면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에게만 알려주는 너 알지 최서아 선생님의 FNQ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GTELF랑 관련돼서, 그리고 저 최서아쌤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